오늘은 광주에 있는 호남 야구의 산실, 광주 제1고등학교 야구부 출신 선수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긴말 필요 없이 광주일고 출신으로만 해도 한국 야구의 전설들이 모인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대표적으로 선동열, 이종범, 김병현, 강종호, 최희섭, 박재웅 등 메이저리거도 4명이나 배출하다 보니 뉴욕 타임즈에서까지 소개할 정도입니다. 광주일고 야구부는 기아 타이거즈 지역팀이자 한국 프로야구 선수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고교 야구부인데 2020년 기준으로 졸업생 총 169명이 프로야구팀 유니폼을 입었다고 합니다. 또한 아까 말했듯 한국에서 가장 많은 4명의 메이저리거를 배출한 고교 야구부이죠. 한국 한정이 아니라 아시아, 미국, 세계로 확장해도 메이저리거를 4명이나 배출한 고등학교는 흔치 않다고 하는데요. 강종호가 아직 메이저에 진출하지 않아 3명이 진출한 상태였을 때에도 이게 특이하게 받아들여졌는지 미국 신문의 특집 기사로 올라온 적이 있었으며 강종호 메이저 진출 이후에는 뉴욕타임즈에서 광주일고로 취재를 왔을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최고의 야구 명문고 중 하나인 광주일고 야구부를 시기별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0년 가까이 침체기에 빠졌던 호남 야구가 1980년 괴물투수 선동열의 등장으로 오랜 침묵을 깨면서 1차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1983년에는 에이스 문희수와 투타 만능의 박준태, 유격수 김선진이 이끄는 탄탄한 내야 수비까지 전력이 막강했던 광주일고는 고교야구 대통령배 우승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황금사자기에서도 우승에 성공하며 한 시즌 3관왕의 위업을 달성했죠. 이때의 멤버들이 졸업한 후에도 언더핸드 에이스 이강철이 등장하여 1984년 황금사자기를 석권하면서 그들의 전성기가 화려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988년 청룡기에서 이종범을 앞세워 우승을 한 광주일고는 1995년 청룡기에서 김병현을 중심으로 역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시기에 나온 선수들 중 이름 있는 선수를 조금만 추려봐도 이종범, 박재웅, 김종국, 이호준, 최희섭, 김병현, 그리고 게다가 이제는 감독이 된 염경엽, 김기태 등등 정말 이 짧은 영상에 다 담을 수도 없을 정도로 대단한 라인업을 배출했는데요. 2002년부터 광주일고는 제2의 전성기라고 불리는 시기를 맞이하는데 이후 2018년에는 황금사자기 통산 6번째 우승을 달성하고 전국체육대회에서 마산용 마고를 결승전에서 격파해 12년 만에 전국체육대회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렇게 고교 야구에서도 명실상부 야구 명문고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는 광주일고는 배출한 프로 선수들이 쟁쟁하기로 역시 유명한데요. 그동안 한 시즌 이상 정식 감독으로 재직한 KBO 리그 1군 감독 중 광주일고 출신이 무려 4명으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선동열, 이강철, 김기태, 염경엽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름만으로도 그 위상이 대단하죠. 대중매체에서도 광주일고를 다룬 콘텐츠가 많이 나왔는데 응답하라 1997과 응답하라 1994에서 성동일이 졸업한 야구부로 나오기도 하고 슬기로운 감방생활에서도 극중 김재혁과 이준호가 광주일고 출신 야구부로 등장합니다. 전국 50여개 고등학교 야구팀 중 광주일고 출신 야구인이 유독 눈에 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지역적 특색이 강하고 정신력이 남다르다는 점입니다. 광주일고 야구부 선수들은 훈련 시작 전이나 전국대회에 나갈 때면 광주학생 항일운동 기념탑을 향해 묵념을 하고 학생탑에 적혀있는 우리는 피 끓는 학생이다. 오직 바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다를 외치고 출전한다고 하는데요. 이 학생탑은 1929년 광주일고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일어난 광주학생 독립운동을 기리는 탑입니다. 실제로 서재웅 선수는 고교 시절 모교에서 강한 자부심을 심어줬고 강한 정신력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사실 선수 자원만 놓고 보면 광주는 인구수에서 부산이나 대구, 수도권에서 뒤지는데
광주일고 출신이 프로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강한 정신력 때문이라는 설명이 많죠. 또한 광주에서 축구 같은 다른 종목이 유명했다면 그쪽으로 분산될 수도 있었겠지만 오로지 야구에만 몰렸다는 것이 하나의 평으로 꼽힙니다. 광주에서 운동은 곧 야구를 의미했는데 실제로 광주 지역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야구를 시키려는 경향도 강했고 이는 국내 프로야구를 호령했던 기아 타이거즈의 영향이 컸죠. 이렇게 광주 지역 특유의 강한 정신력이 녹아있는 전통 광주일고 야구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호남 야구의 자존심, 광주일고 야구부에 대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